인천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을 펼쳤습니다. 위기에서 희망을 찾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이번 특강은 송영길 인천시장이 강사로 초청돼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소식 전합니다. 지난 8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인문학 특강이 펼쳐졌습니다. 주제는 위기에서 희망을 찾다로 강사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초청됐습니다. 특히 이번 특강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이 대상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컸습니다. 특강을 듣기 위해 모인 인원은 총 300여 명.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인문학을 처음 접해보지만 희망과 자활 의지를 되찾기 위한 강의는 모두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희망의 인문학 사업은 시의 자활 특색 사업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인천 11개 지역 자활센터에서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프로그램 수료생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료식과 수학여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는 희망의 인문학을 통해 저소득층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이혜진입니다.